올해도 50점이니까 내년에 50점? 그건 아무도 몰라요.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?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. 방법 자체가. 최근에 1등급 컷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한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탐은 이미 고인물이에요. 근데 그것은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. 왜냐하면 몇 과목 하시죠 지금? 선생님 몇 과목에 교수님 세대 때? 5과목. 선생님이 처음 학원계 나왔을 때는 애들이 8과목 있었어요. 사탐 4과목, 과탐 4과목. 그 8과목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막 힘들다고 비명 지르니까는 4과목에서 그 다음은 3과목, 지금은 2과목으로 줄여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애들이 한 과목을 갖고 놉니다. 그래서 점수가 거의 다 맞는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도 내가 그럴까 싶지만 6월 지나면 거의 여러분들 뭐 여름방학 이제 끝나고 나면 애들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이거는 내가 올해도 50점이니까 내년에 50점? 그건 아무도 몰라요. 예를 들어 50, 50, 50, 50? 내년 50이다?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.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. 어느 과목이 좋을까요? 복불복이야.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. 방법 자체가.